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의 대선 결과도 변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득표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에 오르긴 했지만 대구나 경북 전체 득표의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7, 80%에 이르던 보수 정당 몰표 현상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득표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구의 표심은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도 두 자릿수 지지를 보내며 정치적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홍일학 의원의 당선에 이어 보수 일색의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한 정치적 이변이었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하면 보수 정당에 뭐 묻지마 뭐 몇 번을 찍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구 경북도 어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뭔가 좀 고민하고 고려하는 그런 흔적을 남긴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이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줄곧 자유한국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TK 정치 지형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